어떻게 보면 지원받은 게 개인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잖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원받은 작품 중에 완성 못 되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고 완성을 해도 비빌 수가 없고 지원 사업 아마 다 없어지면 애니메이션 회사 90%가 없어질걸? 애니메이션이 네. 왜 한국은 잘 안 될까요? 네, 질문을 할게요. 네? 솔직히 애니메이션이 한국은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나? 네, 정확해요. 관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림도 안 좋아해. 비주얼에 약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림이나 비주얼이나 뭐 애니메이션, 그림이 움직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아. 예,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 그림이 움직이네. 그림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람이 나와야 감정이입을.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다루는 상황이. 예, 만화적인 거잖아, 과장된 거잖아. 예, 그림이 움직일 만한 상황이 예, 돼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SF도 잘 안 되고, 예. 뭐, 판타지도 잘 안 되고 하는 게. 요즘에는 조금 되지만, 그건 조금. 포커스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안 된다. 한국에서 사람 관객들의 그게 성향이 우리나라에서. 근데 제가 무슨 책을 봤는데 그 예. 구한 말에 예. 그 미국인 선교사가 1890년쯤에 예. 조선에 와서 예. 문화 충격을 받은 거를 쓴 게 있어. 예. 그게 뭐 조선 마지막 100년의 기록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근데 그 선교사가 쓴 내용이 지금 한국 사람의 성향하고도 되게 똑같아. 조선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하고 되게 똑같게 반응. 어떤 게 있는데? 교육, 자식 교육 갖고 막 그냥 목숨 거는 거. 그리고 무슨 부모 묫자리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진짜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안 변해.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가령 일본은 판화 우키요에 네. 그런 게 뭐 나중에 막 인상파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일본은 그 판화를 완전 그 당시에 프로젝트로 했어. 그 옛날에도 그래갖고 막 그렇죠. 막 일단은 다 소장하고 뭐 이렇게 그림을 소비하는 네, 문화가 그림을 소비하고 어떤 집이든 도코노마라고. 그 방 한 칸에 이렇게 서화 하나 걸어놓고 분재 네. 하나 이렇게 네. 해갖고 못 사는 집에도 다 그걸 했다고. 그러니까 문화가 그걸 소비하는 문화가 돼서 네, 그런 일본에서는 거를, 애니메이션이 그렇지 잘... 소비하고 아껴. 그런데 한국은 솔직히 김홍도 신윤복 그림 아마 선왕당의 그 무슨 저기 무당 그림 정도가 아마 서민들이 대중들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아한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거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예. 그런 문화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환경인 거지. 근데 뭐 또 이야기엔 강하잖아.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 얘기에는 강해. 비주얼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토리 중심의 거는 되는데 비주얼 중심의 거는.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가 잘 되는 건가? 네, 맞아요.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드라마. 맞아요. 네. 이야기. 그 뭐 그렇게 문화적 DNA는 사실 뭐 10년, 20년에 바뀌지 않고 내 생각엔 한 100년, 20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좀 결이 다른데 아까는 그냥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 안 좋아한다. 이런 그런 건데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개 지금 애니메이션 개가 조금 개선이 되려면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고 앞으로 나 이런 게 문제일까요? 지금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감독님 보시기에 주관적인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미디어 환경이 계속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뭐
TV 시리즈, 뭐 장편,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진짜 막 몇 년씩 기획, 뭐 기획을 오래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작을 길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한국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저는 뭐 그 지브리 같은 거, 지브리 같은 데도 뭐 한 세대를 풍미했잖아요. 뭐 디즈니나 뭐 픽사나 이런 데도 저는 그냥 그게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과거에 것이 유물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작 기간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표현부터 뭐 다 그런 뭐 형식적인 거나 그 어떤 마인드적인 거 다 좀 다 변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예,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고요. 뭐 넷플릭스든 뭐 쇼폼이든 뭐 그죠. 뭐 OTT 뭐 자관 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성도 좀 그 형식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바뀌는 환경에. 네, 맞춰서. 바뀐 환경에 맞춰서 그에 맞게 좀 기획하고 될 거를 좀 될 거를. 예. 기존에 안 됐던 거를.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고. 아. 예,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계란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야,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네, 한국 애니메이션. 근데 뭐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이렇게 뭐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뭐 뽀로로나 이런 부분들도 어린 이용 뭐 지금 그런 시리즈물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해외에도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진 않고요. 에듀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 예, 에듀케이션. 에듀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전체 지형에서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죠. 그것만 발전해 있잖아요, 한국이. 제가 아기 때 진짜 7살, 5살 때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이런 막대기를 하나 갖고 이렇게 놀면서 진짜 비행기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물이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 애기들은 그 사실. 시, 네, 그 시대니까. 예, 그 시기잖아요. 고기를 타겟으로 만든다는 게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애니메이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접근 그것도 문턱도 낮잖아. 웬만하면 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아니 제작 자체만 보면 그런데 좀 기획. 산업적인 그 기획이 그거는 같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 그렇죠. 머천다이징을 하려고 네, 하는 네. 그건 그런... 그냥 산업이잖아. 뭐 예. 물론 뭐 네.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산업적인 부분과 무슨 예술적인 부분이 결합된 거지만 그거는 뭐 예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업적인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환경이 바뀐 거를 인식을 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는 거기 맞춰서 그걸 좀 제작 그 뭐 제작비나 제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네네. 변화를 제작 속도 같은 것들 그렇죠 제작 시스템 같은 것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그만큼 액수에 그만한 퀄리티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때 뭐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셨던 그런 걸 좀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쪽의 그렇죠. 방법로 찾는 뭔가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확 단축 네, 새로운 있고. 방법을 구상해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기존 작전으로는 계속 졌잖아. 그럼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 우연히 진 게 아니고 필연이 진 거야. 필연이 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새로 이길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고 기획이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받을 때는 좋았는데 만들려면 자기 걸 보태서 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건 그냥 일부분에 되는 거고 또 받아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더 뭐냐. 예.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또 빚지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원 받은 게 개인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그게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만드는데 만들고 그거로 뭐 회사를 유지하고 이러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길 장점. 예, 이거로 진짜 그 벌어서. 뭔가 와 이 뭐 돈이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좀 뭐라고 좀 이상하고 이거를 뭔가 좀 보는 관객들한테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있을까? 그러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만들고 이 정도면 지원을 받을 것 같아서 뭐 내서 어떻게 말이야. 어떻게 하다가 비비면 어떻게 완성되겠지. 비벼진다. 그건 그냥 아 그러니까 비벼 끄신 거. 비벼지고 끝나잖아. 근데 사실 우리 그 맞아요. 예, 지원 받은 작품 중에 완성 못 되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고 완성을 해도 비빌 수가 없고 그냥 비비다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뭔가 지원 사업 이것도 너무 그걸 예. 생각 잘해라. 네. 그러니까 지원 사업 뭐 많이 되네. 예, 지원 사업이 많으면 좋긴 하지. 왜냐면 뭐 그거로 다 업계가 뭐 근데 예. 모든 제작 일정이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세워지잖아. 거의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지원 사업 아마 다 없어지면 애니메이션 회사 문 닫아. 90%가 없어질 걸? 아닌가? 그럴 예. 확률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먹여 살리는데 문제는 아주 자생을 못 하고 배고프게 먹여 살려. 그러면서 자생도 못 해. 작품도 안 나와. 이건 뭐 그 지원 기관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사람들도 또 공평하게 또 뭐 무슨 법적 하자 없이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하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예,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뭐 맞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아 이걸 뭐 투자하듯이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지원 사업으로 아마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몇십 년간. 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정도 규모면 뭐 아마 픽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픽사 스튜디오도 세울 수 있을 정도.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 개선이 지원을 안 해줘야 되나? 그럼? 아니요, 지원은 해야 되는데 뭐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대희 감독님처럼 똑똑한 사람들. 저도 안 똑똑한다. 저는 네. 안 그런 뭐 네. 나도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할 말은 없는데. 자관 뭔가 지금 하던 대로 하면은 안 되고 지원해주는 입장도 그렇고 지원 받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예. 똑똑한 방법으로 똑똑한 걸 만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어떻게 그냥 끝낼까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